초코의 첫사랑. 커피 한 잔 주세요. 여기요. 향긋한 홍차 냄새? 쎄? 왜 커피에서 홍차 향이 나지? 설마... 저기, 초코 맞지? 헐, 홍차 머핀 선배? 세상에, 이런 우연이.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뭐하고 지내? 전 이발소에서 일해요. 선배는요? 난 회사 다녀. 그나저나, 넌 전보다 예뻐진 것 같다. 머리도 풍성해지고. 네? 선배도 향긋한 홍차 향은 여전하시네요. 헉, 벌써 9시잖아? 선배, 저 먼저 가볼게요. 잠깐! 어? 초코,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네? 근처에 맛집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 자, 여기 내 명함이야. 피라미드 컴퍼니 영업실장? 네. 초코 안녕? 응? 초코 괜찮아? 사장님, 초코가 이상해요. 뭐에 홀린 것 같아요. 에이? 초코가 뭐에 홀려? 초코, 무슨 일이 있어? 뭐야, 쟤 왜 저래? 어? 명함이잖아, 홍차 머핀?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초코, 왜 그래? 뭐야, 남자친구라도 돼? 아니에요, 진짠가 봐요. 초코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다니. 그게 아니라 선배를 만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이러지 마. 어? 주머니에 든 거 전부 다 내놔. 100원의 꿀밤 한 대다. 진짜 돈 없어. 기타 사는데 다 썼단 말이야. 뭐? 기타? 기타 같은 소리 안 해. 그만들 하시지. 뭐야 저 1학년은? 가던 길이나 계속 가라. 일어나요. 고마워. 너 우리 무시했냐?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너네가 누군진 관심 없고 덩치 큰 빵 둘이서 작은 머핀 하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 않아? 이게 뭐가 어째? 별것도 아닌 것들이. 저기 구해줘서 고마워. 난 홍차 머핀이야. 넌 이름이 뭐야? 초코. 아, 초코. 아, 진짜? 그래. 초코, 이거 받아줄래? 이게 뭐예요? 아까 도와준 담례야. 그럼 나 먼저 갈게. 오래 구워야 예쁘다? 뭐야, 시집이잖아. 어? 이건 뭐지? 아깐 고마웠어. 나랑 친구할래? 홍차 머핀이. 친구? 허참. 비바람이 지는 마을. 아우, 시끄러. 누가 옥상에서 노래를 해. 받아주세요. 초코! 이렇게 또 만나네. 아, 선배. 너도 음악 좋아하니? 한번 쳐볼래? 아니요, 참 별로.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C코드야. 아, 우와, 기타 치는 빵이라니 너무 멋있어. 여심을 사로잡는 데는 기타만 한 게 없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초코! 어? 깜짝이야. 왜 라면을 먹고 그래? 앞으로는 이거 먹어. 이게 뭐예요? 널 위해 만들었어. 선배가요? 맛있네요. 그치? 이것도 먹어봐. 저기, 초코. 네? 내가 시를 썼는데 들어볼래? 선배가 시를 썼다고요? 제목, 밤하늘의 작은 별. 어두운 밤하늘에 밝게 떠있는 작은 별. 비록 작지만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내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어때? 널 위해 쓴 시야. 네? 아, 괜찮네요. 초코. 선배. 꼴값 떨고 있네. 저것들이 어디서 연애 지냐. 감히 우리를 망신시키다니. 복수하고 말겠어.
2차 머핀을 구하고 싶으면 방과 후 옥상으로 와라. 어? 이것들이? 가만 안 둬. 선배! 초코, 빨리 와서 나 좀 구해. 넌 조용히 해. 이게 누구신가? 건방진 1학년 아니야? 선배를 놔줘라!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가 이럴 줄 알았냐? 얘들아, 공격해! 초코... 별것도 아닌 게... 어? 선배! 괜찮아요?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혼자서 17명을 해치울 수가 있지? 난 초코 네가 더 무서워! 뭐야, 기껏 구해줬더니... 저기요! 초코 누님의 현란한 발차기에 반했습니다! 저희도 초코 누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저희를 부하로 받아주십시오! 누님,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부탁해요! 왜들 이래? 그 일이 있은 후 난 전학을 가게 됐고 우린 다시 볼 수 없었어. 우와! 17대 1로 싸우다니! 초코, 대단하다! 그나저나, 뭐 그런 겁쟁이가 다 있어? 그럼 홍차 머핀 선배랑 다시 만나기로 한 거야? 오늘 저녁에. 진짜?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사장님, 빨리 초코 머리를 해주세요. 첫사랑이 이뤄질 절호의 기회라고요. 그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데 예쁘게 하고 가야지. 아니 난 그냥 가도. 초코, 이 발비는 걱정 마. 넌 특별히 직원가 50% 할인해 줄게. 자, 그럼 초코를 변신시켜 볼까? 예! 우선 이 커다란 머리부터 드러내야겠군. 이게 무슨 짓... 머리 스타일을 바꾸려면 어쩔 수 없어. 어때? 미의 대명사 클레오파트라 스타일이야. 촌스러워요. 뭐? 그렇담. 자, 청순하고 러블리한 포니테일 스타일. 너무 어려 보이는데요? 그래? 귀여운 만두머리는 어때? 이게 뭐예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만두머리도 싫어할 줄이야. 할 수 없군. 비장의 무기 오드리 헵방 스타일을 선보일 수밖에. 자, 어때? 이게 저라고요? 우와, 초코! 너무 예쁘다!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나쁘지 않네요. 초코, 파이팅! 첫사랑을 꼭 이루라고! 네. 초코! 선배! 미안, 내가 늦었지. 일이 너무 많아서. 초코, 머리 스타일 바꿨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요? 전에도 예뻤지만 지금이 훨씬 더 예뻐. 고마워요. 실은 초코, 오늘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네? 너한테 이걸 줘야 할지 고민했는데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여기. 이게 뭐예요? 피라미드 화장품? 실은 우리 회사에서 화장품이 새로 나왔는데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서 바르기만 하면 매끈한 꿀피부가 될 수 있어. 초코 너니까 특별히 저렴하게 줄게. 뭐야, 화장품 팔려고 부른 거였어? 아니야 초코, 난 진짜 좋은 제품이라 추천하는 거야. 됐어요. 저 겁쟁이를 다시 상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야, 재밌다. 감히 우리한테 불량 화장품을 팔아? 그 화장품 때문에 여드름이 잔뜩 났다고. 가만두지 않겠어. 눈 같은 건 혼쭐이 나야 해. 살려줘. 뭐야 넌? 화나는 게 이해는 되지만 폭력은 아니지 않아? 그거 놓지 못해. 야! 지겨워. 초코. 이번에도 날 구해줬구나. 고마워. 선배,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요. 어떤 점이? 잘생긴 거? 아님 매너 좋은 거? 아니요, 한심한 거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초코! 뭐야? 초코! 왜 원래 스타일로 바꾼 거야? 기껏 50%나 할인해줬는데! 죄송해요, 사장님. 하지만 이 머리가 제 진짜 모습인 것 같아서요. 맞아! 초코는 그 머리가 제일 잘 어울려! 다신 안 해줄 거야! 패션왕 브래드. 일들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이것 보세요. 응? 배달의 빵족에 미용실 평점이 있는데 브래드 이발소도 있어요. 뭐? 우리 이발소 후기가 있다는 거야? 천재적인 이발 실력, 이발 맛집, 인생 이발소? 칭찬도 지겹다 지겨워. 좀 더 내려보세요. 복장이 촌스러움, 패션 센스 꽝, 패션 테러리스트 집합소! 이게 뭐야! 우리 복장이 촌스럽다니! 그러게요. 이발소가 머리만 잘하면 됐지. 모르는 소리. 요즘 손님들이 직원들 복장도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빵스타 감성 모르세요? 손님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해요. 유니폼이 그렇게 중요해? 그까지 거 우리도 만들자고! 괜히 어정쩡한 유니폼 만들었다가는 더 욕먹을 거려. 욕을 왜 먹어? 최고 패션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되지. 8,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는 바로 안드레빠! 땡큐 소 머치! 저건 뭐야? 프로젝트 빵웨이라고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앙드레 빵이 결국 우승했네요. 저 빵이 그렇게 대단해? 초코, 당장 전화 안 하고 뭐해? 우리 유니폼 맡겨야지. 네. 이게 뭐야? 내 돈 주고 유니폼 만드는데 내 발로 찾아가야 돼? 앙드레 빵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찾아가야 만날 수 있대요. 디자이너가 바빠 봤자지. 베이커리 타운 최고 이발사인 나보다 바빠. 와, 인테리어부터 세련됐잖아. 역시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 부티크답네. 어서오세요.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빵이에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브래드 이발소 초코라고 합니다. 브래드 이발소? 알지. 옷이 베리 촌스럽잖아. 이 빵이 브래드? 얼굴도 못생겼고 수염도 징그러워. 뭐요? Don't worry. 내가 준비한 옷만 입으면 자기도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어. 짜잔! 허걱! 이쪽으로 와봐.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 골라줄게. 사장님, 가서 입어보세요.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다잖아요. 이 유니폼은 클래식 바보 룩이에요. 뭐? 바보? 바보가 아니라 이발사 바보가 입는 바보 룩이라고, 이 바보야! 이 옷은 영국 런던의 500년 전통의 이발소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바보룩의 정석으로 장인들이 고급 실크로 한땀 한땀 정성껏 만들었답니다. 어때요? So cute and neat 하죠? 클래식하고 멋진데요? 이래서 앙드레방 앙드레방 하나봐요. 난 별로야. 나 같은 천재 이발사한테 이런 평범한 옷을 입으라고? 좀 더 독창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옷은 없어? 와! 이 촌스러운 식빵이! 그럴 수 있지. 패션 감각은 각자 다르니까. 특별한 유니폼도 준비해놨어요. Come on! 이번 의상은 프랑스 국왕 앙리 3세에게 영감을 받아 제작한 어띠르 꾸띠르예요. 아방가르드한 라인에 화려한 꽃받침을 뒀대요. 한 송이의 꽃으로 돋보이는 의상이죠. 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엘레강스한 나한테 딱이야. 어? 어? 저 이 옷 본 적 있어요. 응? 어디? 파리 패션 위크? 왕족 의상 전시회? 조카 유치원 학예회에서요. 뭐? 와! 이것 보세요! 제 말 맞죠?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예, 이게 뭐야! 유치원생 학예회 옷을 입으라는 거야? 최고 디자이너 맞아! 이런 유치한 옷 말고 강렬한 이발사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옷을 달라고! 그런 옷도 물론 있지! 여기서 기다려! 헉! 저게 뭐야! 가위가 옷에 박혀있잖아! 이 옷은 이발소의 상징, 가위를 형상화한 시저스 룩이에요! 이발사와 늘 한 몸처럼 붙여다니는 가위를 옷에 붙인 거라고요, 칠성!
오호, 이건 괜찮은데? 사장님한테 딱이에요. 참나, 다리도 안 굽혀지고 손잡이 때문에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일하려고 그러세요? 진짜네? 이런 형편없는 옷을 나한테 입혀? 이 센스 없는 디자이너야! What? Your 센스가 더 형편없어? 불편하고 앞도 안 보이잖아. 더 편한 옷을 달라고. 기다려봐. 편한 옷을 보여주지. It's so simple. 간편하죠? Skinny skeleton이에요. 이건 너무 말랐잖아. 좀 풍성한 거 없어? 야성미를 강조한 비스트 마스터 유니폼이야. 어때? 풍성하지? 웬 털복숭이야? 털 없이 매끈한 거 없어? 털도 없고 썸 매끈한 캡틴 옥토퍼스야. 이 흉측한 문어다리는 뭐야? 너무 위협적이잖아. 좀 평화로운 옷을 달라고. 그럼 평화의 상징 피스 피전이에요. 피스? 에이, 피스고 피전이고 마음에 쏙 드는 옷을 가져오라고. 도저히 못 참아. 나의 아트 컬렉션을 전부 보여줬는데 다 싫다고 한 방은 당신이 처음이야! 사장님, 앙드레빵 선생님이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그냥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나? 아방가르드 하면서 스타일리시하지만 심플한 느낌으로, 트렌디하지만 과하지 않고 독특하면서도 절제된 느낌의 유니폼을 보여달라고. 알겠지? 당신이 원하는 그 옷 제가 보여드리죠. We'll show you. 사장님 괜찮을까요? 앙드레빵 선생님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진상짓 한 것도 아니고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그 정도 유니폼도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돼? 그나저나 오늘부터 운동을 해야겠군. 운동이요? 갑자기 왜요? 패션의 완성은 몸매잖아. 최고의 유니폼을 입으려면 최고의 몸부터 만들어야지. 우와, 역시. 그럼 오늘부터 지옥 훈련 시작이다. 건방진 식빵 녀석, 감히 나의 의상을 모독해? 오늘 받은 지옥을 10배로 돌려주겠어. 일주일 뒤. 오우, 브래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유니폼은 준비됐겠지? Sure, 최고의 유니폼을 보여줄게요. 짜잔! 뭐야, 옷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이 옷이 얼마나 스페셜한데? 뭐가 특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건 바로 지니어스 스타일! IQ 100 이상이 돼야 보이는 옷이라고. 뭐? IQ 100? 어쩐지 옷이 예사롭지 않다라니. 그래서 나한텐 아무것도 안 보였구나. 이 옷 좀 봐. 색감하며 디자인이며 세련미의 끝판왕인데. 옷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멋진 유니폼이 안 보이다니. 초코, 너 혹시 IQ가 100이 안 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역시 보는 눈이 엑셀런트.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입어보시죠. 아, 그럴까? 아. 진상 브래드, 내 작품을 모욕했지? 오늘 망신 좀 당해봐라. 어머, 저 식빵 뭐야? 근육이 빵빵하잖아. 세상에나. 사장님, 열심히 운동하시더니 몸짱이 되셨네요. 착용감이 너무 좋은걸. 꼭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이 가벼워. 사장님의 온몸이 성난 근육 덩어리라니. 이 정도 근육은 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슬슬 이발소로 갈까? 윌크, 초코, 뭐해? 안 따라오고? 네. 이발소 브래드잖아. 왜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맨날 속만 내는 줄 알았더니 근육이 성나 있잖아. 저 초콜릿 볶음 좀 봐. 어떻게 저렇게 선명할 수가 있지? 어? 그래도 저 양반은 찰밀가루로 만들어졌나? 근육이 왜 이리 찰져? 금손인 줄만 알았는데 몸도 금몸이시네요. 과찬이십니다. 저 근육 좀 봐. 발뚝은 어떻고? 옷도 안 입고 이발하는데 손님이 더 많아지다니. 빵들이 신기해서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윌크, 초코. 유니폼 덕에 손님도 많아졌으니까 내년에도 앙드레 빵한테 맡기자고. 네.